월요일에는 매주 다른 코너로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우리나라 클래식 미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 음악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경의 클래식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펼쳐질 멋진 라이브 연주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음악도로서의 열정과 깊은 생각도 들려드립니다. 어린 예술가 정경의 클래식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 만날 떠오르는 별. 오늘의 주인공은 고향예술고등학교 3학년 바순을 전공하는 이시연 학생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시연 학생과의 협연을 위해서 함께 출연해 주신 피아니스트 한민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자, 이시연 학생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네요. 네. 네. 하루 일과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학교 가는 평일에는 6시쯤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네. 주말에는 10시쯤 일어나서 연습실에 갑니다. 오전 6시 일어나요? 네. 아, 몇 시 정도에 자요? 1시? 오, 그럼 잠을 5시간밖에 못 자네요. 와, 그렇군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빠듯하게 보냈는데 네. 바순과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는 다 연습실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네. 그럼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네, 근데 이제 5시간을 다 있다고 연습을 하는 5시간을 프로 연습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 바순과 함께 있지만 네. 또 다른 것도 하고 아, 그래도 심리적으로 바순 옆에 있어야지 만족이 그렇죠? 되죠? 네. 아, 제가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이 입시에 대한 압박도 당연히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쳤을 때 자주 떠올리는 혹시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는 문장을 좋아하는데 그 문장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다 좋은 일이기 위해서 이제 겪는 과정일 거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아,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 클래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철학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자, 지금은 물론 즐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음악 외에 혹시 취미가 있습니까? 저는 추리나 스릴러 소설 같은 걸 좋아하고 아, 책을 많이 읽는군요. 아, 많이 그냥 그런 장르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북? 네, 이북. 아, 눈 괜찮나요? 네. 아, 네. 아, 이북. 아, 이거 확실히 세대가 다릅니다. 이북으로 책을 보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바순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악기잖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친오빠가 바순을 전공해가지고. 친오빠도? 네. 오. 그래서 악기 소리를 듣고 음역대가 네. 이제 낮은 게 편안한 느낌도 있고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친오빠 덕분에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제 악기는 그럼 집에 두 개 있습니까? 네. 악기 공유는 서로 안 하죠?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약간 누구 악기가 더 좋은 악기인가? 아, 예. 네. 그래서 오빠 악기를 입시 때는 좀 빌려서 아 쓰고. 네. 그 다음에. 제 악기는 이제 오빠가 쓰고 그러다 이제 바꾼 좋네요. 네. 집에 악기가 두 대 있으니까 예, 결국 서로 렌탈을 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빠도 바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네. 와, 그럼 대학생활도 미리 이제 간접 경험으로 들었겠네요. 네. 얼른 대학생 되고 싶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바순은 크기에 비해서 숨을 불어넣는 부분이 대롱처럼 좋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참 어려운 걸로 우리 전공자들한테도 소문이 나 있는데 처음 배울 때 악기 소리 어떻게 잘 냈습니까? 그렇게 막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엄청 힘이 드니까 리드 악기를 처음 부니까 정말 짧게 잠깐씩밖에 못 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순을 처음으로 이제 할 때 네. 쉽지 않았다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네. 지금 이제 바순을 한 지 벌써 꽤 연차가 됐잖아요. 네. 지금 힘든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힘든 건 저음 악기다 보니까 네. 이제 고음 악기만큼 쨍하고 이렇게 높
깊고 이제 선명한 소리가 안 나니까 관객석에도 잘 들릴 수 있을 만큼 전달력 있는 소리를 내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순의 매력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바순이 음역대가 목관 악기 중에 제일 낮은 악기라 네. 그 음색이나 이런 소리가 참 들었을 때 편안함을 준 그런 게 이제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장점이다. 네. 다른 악기들은 이제 고음의 악기들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귀를 피곤하게 할수 있는데, 오. 예, 바순은 편안하게 준다. 근데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물론 다른 고음 악기들도 정말 좋지만 네. 바순이 아무래도 편안함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직접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풀어드렸는데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시연 학생의 라이브 연주를 들어볼 텐데 오늘 연주할 곡 어떤 곡 가져왔습니까? 베버의 바순 콘체르토 1악장을 연주할 그 수많은 곡 중에서 생각입니다. 네. 이 곡을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네, 바순의 여러 협주곡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 이 곡을 들으면 이제 바순이라는 악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본인의 18번 곡인가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좋아하지 않는 곡을 가지고 왔나요? 와. 바순 연주자들한테 이제 평생 숙제 같은 곡이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게더 아, 큰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곡이니까 네. 가지고 왔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이동하는 사이에 제가 곡 설명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버의 바순 협주곡. 자, 작곡가 베버는 1811년 뮌헨, 프라하, 드레스덴, 베를린 등의 도시들을 포함하는 국제 콘서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투어 중에 만난 바순 연주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브란트의 의뢰로 바순 협주곡을 작곡했는데요. 당시에 독주악기로 주목받지 못하던 바순을 위해 작곡한 이 곡은 1811년 뮌헨에서 초연되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시환 학생이 연주할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퍼는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어 대조적인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1주제 당당하고 힘있게 시작하고 돌체로 표시된 제2주제는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자, 두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베버의 바순 협주곡 F장조 작모노 75 1악장을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시연 피아니스트 한민정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베버의 바스협치고 F장조 작곡호 75 1악장을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시연 피아니스트 한민정의 해변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민영도님 브라바, 바순 소리가 청명하네요. 곽지연님 브라바, 이시연 학생 라이브인데 여유있게 연주 잘하네요. 정은숙님 브라바, 이시연 학생 바순 연주에 호감 만족 감사합니다. 멋져 불어요. 라이브를 보라 켜고 마시라서 즐겨요. 이시연 학생 건강한 앞으로의 행보 찐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23님 브라바, 이시연 학생 바순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순이라는 악기 독주 연주를 처음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덕분에 바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주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쉽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도 열심히 잘 안 돼서 준비했던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전 되게 잘 된 줄 알고 브라바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모든 연주자, 저도 성악가로 살면서 한 번도 연주 끝나고 만족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3950님. 이시연 학생의 음성이 바로 바순입니다. 바순의 맑고 밝고 깨끗한 소리네요. 소나기 이후 무지개 트는 소리처럼 들려요. 피아노 소리도 오늘 참 아름답고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우리 피아니스트 한민정 선생님. 자, 계속 제가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어린 예술가 코너로 바순을 전공하는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시연 학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시연 학생 연주 선생님 어땠습니까? 같이 협연하시면서. 그래도 아까 리허설 한 것만큼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친 것 같아요. 리허설보다 잘한 거면 잘한 거 아닌가요? 리허설만큼. 리허설만큼. 생각보다 엄격하시구나. 제가 만큼 저도 들었는데 네.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했는데 딱 선을 그어놓고 거기는 못 넘어가게 하네요. 와, 역시 김현정님, 이시연 학생 아니에요. 연주 잘 들었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더위까지 가시는 느낌이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시연 학생 자랑 좀 해주세요. 평소에 어떤 태도로 가진 학생입니까? 일단 되게 성실하고 네. 연습할 때나 저랑 같이 연습할 때나 선생님께 레슨 받을 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악기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하는 게 티가 나는 게 진짜 칭찬 아닐까요? 그럼요. 혹시 그러면 이제 악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나요? 아니, 뭔가 그냥 예. 그게 느껴지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시연이는 악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군요. 네, 모두 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서 다른 학생들이 상처받을까봐 바로 수습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시연 학생 어떻게 바순을 사랑합니까? 아,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네. 예, 어떻게 지금 바순도 시연이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직 저는 엄청 그 노래를 사랑하는데 노래는 아직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마음대로 불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아닌가 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시연 학생을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연습 스타일이 좀 궁금한데 길게 연습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 스타일입니까? 집중해서 길게 연습할 때도 있고 시험 네. 할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다 보니까 뭐 오전에는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오후에는 시험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패턴을 바꿔서 네. 네. 그 연습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떡합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연이가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연습이 안 될 때라는 거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는 일단 이제 먹는 걸로 푸는 편이에요? 네. 살이 많이 쪄가지고. 대학을 가면 다이어트를 꼭. 아, 여기 나와서 꼭 다이어트 다짐까지 하십니까? 자, 바순을 지금 이제 시작한 이래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적은 몇 시간 정도 돼요? 연습 시간을 재보지는 않아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이제 바순을 좀 오래 불다 보면 침이 차서 침을 빼야 될 때가 있는데 한 6번 정도 하루에 뺐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시간에 하나 하루 한 번 뺍니까? 한 두세 시간에 한 번 정도? 두세 시간에 한 번? 그럼 여섯 번 뺐으면은 6×12 12시간 6×38 12시간에 18시간 연습한 거네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그 시간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빼는군요. 그럼 교향곡 한 번에는 한 번 빼겠는 보통 한 번 빼겠네요? 오페라 할 땐 보통 한 두 번 빼고. 잘 모르. 아, 예, 제가 쓸데없는 분석을 좀 했습니다. 자, 바순 작품 중에서 뭐 다 곡이 쉬운 곡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넘어야 될 산 같은 곡 작품 혹시 있습니까? 저는 모차르트의 바순 콘체르토와 바순 연주자들한테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차르트도 결국은 또 바순의 네. 그 험난한 작곡가 중 한 명이군요. 네. 그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서 피가로의 결혼, 레노치드 피가로에서 바순이 서곡에 솔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연습 좀 했습니까?
아, 아니요. 그건 이제 대학 가서. 대학 가서 대학 가서. 가서 하려고. 네. 왜냐면 대학 오페라에서 피가로 교란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 엑섭시험 같은 것도 보고 아, 하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때. 따라따라던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요거 이제 우리 시연이가 보는 네. 날에 제가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자, 이제 바순 이야기를 그만하고 시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으로서 이 시연은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뭔가 마음처럼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나서 울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포기는 잘안 하는 것 눈물을 흘릴지언정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다. 네. Don't give up. 그 확실히 책을 좀 읽어가지고 뭔가 문장 하나하나가 다 준비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다 뭐랄까 이 철학적인 이 메시지들이 아주 좋은데요. 자, 닮고 싶은 음악가, 롤모델 있습니까? 전 지금 저를 가르쳐주고 계신 서울시향에 계신 장민규 선생님과 과천시향에 계신 장현성 선생님을 제일 닮고 싶습니다. 네, 마치 준비된 너무 뭐랄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서울시향에 계신 장명규 선생님과 과천시향의 장현 두분다 공교롭게도 장씨시네요. 네, 네. 선생님 아들분이 아, 아드님이세요. 네.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외국 연주자 중에서는 혹시 롤모델 있습니까? 클라우스 투네만. 투네만. 아, 제가 투네만 곡 자주 틉니다. 예. 어쩜 소리가 이렇게 골든 보이스예요? 들을 때마다 정말 감탄하면서. 실황으로 들은 적도 있어요? 아니, 아직 한 번도 아, 얼른 유럽 가서 한번 들어봐야죠. 없어요. 네. 그 음반으로 들었을 때는 정말 무슨 소리가 바순 소리보다 더 넓은 동굴 소리가 나서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시현 학생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투네만 정도는 뭐 가뿐하게 넘어줘야죠.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연주자로 미래에 성장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처럼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학생들이 봤을 때 네. 이 시연을 롤모델로 삼을 네. 수 있도록. 네. 아, 그런 훌륭한 연주자가 돼서 오늘 월요일에 나왔잖아요. 나중에 수요일 날 수요 초대석에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4795님, 바순 소리와 시연 학생의 침착함이 찰떡 궁합입니다. 당찬 학생의 모습 보려고 반디온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데 네. 저게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반디로 들어와서 버튼을 누르면 또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끔 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에서 메시지 옵니다. 네, 오늘부로 이제 우리 바순이스트 이 시연이 된 거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민영 선생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인터뷰?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좀 무슨 중요한 말씀 하시는 줄 알았는데 호흡을 멈추셨는데 좋았어요로 끝나시다니. 오늘 시연이 잘했죠? 네. 예, 네, 말도 잘하고. 네. 하나도 안 떨고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 엄청 되게 떨 뜨거. 것처럼 네. 하더니 다 말도 잘. 연기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연기자로서 네. 예, 이 시연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됐네요. 자, 바쁜 시간인데도 출연해준 이 시연 학생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연 학생 응원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네. 부모님도 와주셨잖아요. 아, 네. 와,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악기를 할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인데 출연해준 이시연 학생, 또 함께 출연해주신 피아니스트 한민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시연 바순이스트를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예술가 바순을 전공하는 고향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시연 학생의 무대로 꾸몄습니다.